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필립스 휴 조명들의 밝기를 제어하거나 씬을 바꿀 수 있는 이 휴탭 다이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유럽에 출시된 제품은 케이스가 정사각형이고 우리나라에 출시된 건 우리나라 이 스위치 복스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흰색만 출시한 것 같고요. 가격은 한국에서 66,000원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언박싱 해볼게요. 자, 이 휴탭 다이얼의 뒷판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공판이나 현관문, 뭐 냉장고 이런 데 붙여놓고 쓸 수도 있고요. 필립스 휴 조명을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스위치 복스에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겠죠. 자, 다이얼을 돌려서 디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되어 있었던 휴 디머 스위치들보다 훨씬 만족감이 크실 거예요. 휴탭 다이얼은 필립스 휴 앱에서 액세서리로 등록이 되고요. 버튼 4개, 다이얼 하나 이렇게 총 5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로 조절할 조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버튼마다 조작되는 방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은 거실, 두 번째 버튼은 주방,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버튼은 누르기와 길게 누르기가 있는데 길게 누르기는 조명을 끄는 것 고정이고 눌렀을 때만 원하는 효과로 작동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게 이 디밍을 했을 때 몇 퍼센트씩 조절이 될 거였는데 테스트해보니까 4%, 3%, 4%, 3%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그리고 애플 홈킷에서도 휴탭 다이얼을 버튼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애플 홈킷에 휴탭 다이얼 스위치를 연결하면 단순한 4버튼짜리 그냥 장치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휴 앱에서 세팅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휴탭 다이얼을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휴 조명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하나 더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